세계 최고의 여행 파트너 센스톡. 요거 센스톡이죠. 아주 간단한데 요만한 건데요. 예, 16개국 실시간 쌍방역 통역하고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목에 걸어도 부담 없는 아주 이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예, 해외에서는 통역기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84권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요. 센스톡 통역기는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통역 어학기입니다. 1522-1331 이봉규 TV 구독자라고 하시면 특별 할인됩니다. 애국기업이거든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오래간만에 류군일 선생 소개합니다. 전 조선일보 주필이고 데일리안의 논설 고문으로 계신데 류군일 칼럼의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이 정치범? 퀘스천마크. 양심수? 퀘스천마크. 양심이나 있나? 퀘스천마크. 속아 웃을 일. 입니다. 부제목 썸머리를 제목을 보니까요. 막대한 돈과 얽힌 혐의자가 무슨 정치범 양심수인가? 김명수 민중사법부가 또 무죄 때려줄까? 그게 걱정.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 이재명이 정치범 행세를 하는 모양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이 정치범? 전 세계 정치범들과 정치범 가족이 들고 일어날 일이다. 국제 앰네스티가 격분할 일이다. 미얀마에 갇혀있는 아웅산 수키 여사가 이재명을 정치범이라고 불러주려면 나를 정치범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할 일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정치범이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으로 인해 부당하게 처벌받는 자라 했다. 이재명은 그러면 무슨 양심을 가졌기에 검사 독재의 부당한 형사소추를 받고 있나? 그의 전과 사범은 모두 정치와 무관하다. 검사 사칭 정도다. 지금은 제3자 뇌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걸 국제 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쳐줄는지 아마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 것이다. 필자도 20대 때 국제 앰네스티 호주 지부에 의해 양심수 지명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정규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재명의 정치범 호소인 행세는 문재인 말 맞다나 무엄하다. 갑질 가짜 정치범이 양심수 우는 더 역겹다. 정치범이었다는 걸 무슨 훈장처럼 내세우는 건 역겹다. 그렇지만 양심수 되기란 이재명이 후딱 써먹듯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막대한 돈과 엮여선 더더욱 정치범 되긴 힘들다. 최소한 몽둥이 찜질과 물고문은 받아봐야 한다. 정식 재판 아닌 군사 재판도 받아봐야 한다. 이재명 정치범 찡을 얻기 전에 우선 그런저런 자격 취득 과정부터 이수하고 와야 한다. 이재명은 그런 밟아야 한 절차를 고사하고 검찰을 향해 오히려 평일엔 당무로 바빠 안 되고 토요일이나 출두하겠다라고 한다니 세상에 그런 갑질 정치범이 있나? 한심하고 철딱선이 없기론 가짜 정치범을 싸고 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 가짜 정치범을 잡아놓지 말라고 하려거든 차라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진짜 정치범 한 명이라도 내달라는 게 어떤가? 여러모로 보나 그렇게 하는 게 참 진보다. 진보가 뭔 줄 알았기에 하필 이재명 감싸기인가? 창피를 알아야지. 민주당 부결 덕분에 이재명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 법정 구속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있어야 한다. 그동안 가짜 정치범 이재명 민주당 표 더 왕창 떨어뜨리고 빵깐 갔으면 땡큐겠다. 문제는 김명수의 민중사법부 50억 클럽 권순일의 무죄 선고 이어 또 이재명 봐주기 투쟁? 문제는 김명수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또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남측 대통령 5년이 만들어 놓은 민중사법부의 부르주아 재판은 이미 없다. 이념적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봐주기 투쟁, 이념적 적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 투쟁만이 있을 뿐. 아, 이렇게 글을 마감했는데요. 아, 유근일 선생의 과거에 20대 때 정치범 호소인을 유승일 선생 등등 민주화 운동 세게 하신 분들은 이제 했다는 건데, 너는 정치범의 자격이 아닌된다 이거지. 너는 파렴치한 부패범이다 이거죠. 왜냐면 그 양심수에 그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기는데, 그래도 말무리에 김명수 사법부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 걱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권순일이 무죄 선고를 해줬고 곽상도 그런 거 이런 게 있어서 좀 걸린다는 건데,
그래도 법정 구속은 불가피할 겁니다. 믿어야죠, 이제는. 왜냐하면 김명수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힘 다 떨어지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만평을 좀 소개해드리죠, 몇 개. 중앙일보 만평 보니까요. 박용석 만평에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엄청난 큰 그냥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되도 않는 소리를 막 해대고 검사 독재 정권 하는데 한글인지 뭔 글인지 모르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이재명이 중장비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그 바위를 중장비로 바치기에는 너무나 택도 없습니다. 되도 않는 소리 해봐야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런 중앙일보 만평이었고요. 그 다음 만평은 데일리한 만평인데요. 이거 보시죠. 밑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검사가 있는데 이재명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민주당의 169석으로 입구를 턱 틀어막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는 높은 산 위에 이재명이 앉아있네요. 산 넘어 산이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데일리안의 기린 그 만평 같은데 그러나 그 산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민주당의 169석이 입구를 막아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가 있고요. 경기일보의 만평은 거기서 조금 더 우려를 나타냅니다. 구속영장 청구라는 목줄을 들고 있는데요. 일단 한 번만 이거 좀 써봐 하고 애원하듯이 땀을 진따로 흘리고 있는데 이재명은 공룡 앞에 있어서 목줄 이러면서 169라는 숫자가 써 있고 169석의 공룡이 버티고 있어서 검사가 목줄 매기가 쉽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목줄 하면서 콧방구를 끼는데요. 콧바람이 세게 나옵니다. 이재명이 그 169석의 몸통이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의 목줄은 아주 작네요. 이재명을 씌우기가 작다. 목줄이 좀 약하다. 이런 우려의 만평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는 서울신문의 만평인데요. 조기영의 세상 터치 만평 보니까 쌍특검을 들고 나왔지. 더불어민주당이 양쪽에 김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딱 두 개를 짚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그게 쌍딜레마가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쌍딜레마. 가결이 돼도 걱정이고 부결이 돼도 걱정이라는 얘기죠.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이재명이가 체포되는 거니까 그게 거기에 따른 이제 부담이 있고요. 부결이 되면은 이것들이 아주 방탄국회, 방탄민주당에서 도매금으로 민주당이 이재명과 같은 공범 처지가 돼서 총선에 이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걱정이. 그래서 아까 쌍특검 주장할 때와 달리 체포동의안 두 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식은땀이 좀 한 방울 떨어지죠. 체포동의안 이거 가결돼도 부결돼도 식은땀 나는 쌍딜레마다. 쌍특검 주장하다가 쌍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재명 골로 가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발악을 하는데 그 믿는 구석은 169석의 공룡을 믿는데 과연 그 공룡이 떠받쳐줄까요? 언제까지? 이번에 한 번은 더 떠받쳐줄지 모르죠. 그 다음엔 또 쌍방울이 있고 또 대북송금이 있고 변호사비 대납이 있고 줄줄이 나오는데 계속 169석의 공룡이 받쳐줄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시간은 자꾸 가다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역풍 아까 얘기한 쌍딜레마에 빠져서 골로 간다. 결국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말아먹는다. 그러나 그래도 이재명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을까? 상상되시죠? 저렇게 버티는 건 캐릭터일까요? 캐릭터도 물론이지만 뒤에 믿는 구석이 있다. 민주당의 믿는 구석 하나 또 하나는 누굴까요? 제가 뽕편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민주당 169석 말고 또 하나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아시죠? 상상 가시죠?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진짜. 아유.